오늘 오랜만에 모교에 와보니 32년 전 수능을 앞두고 긴장되고 떨렸던 그 순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곧 이 자리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특히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라는 낯선 환경과 감염에 대한 걱정까지 예년보다 훨씬 힘들게 수능을 준비했을 겁니다.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숨 한번 크게 내쉬고 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수능을 대비해서 코로나19 방역과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날들을 걸어온 수험생과 가족분들,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만원 이내니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보낼 우리 아들, 딸, 후배들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전 제 꿈이 그랬듯 여러분의 꿈을 품을 수 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알립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시고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